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주목해 볼까요? 네, 오늘 알파 공략주로 준비한 종목은 바로 레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를 이제 개발해서 이 생산, 이 판매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영상 진단을 기반으로 이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영상 솔루션을 개발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요렇게 상품화에 성공한 이런 기술 중심의 엑스레이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이제 엑스레이 영상 솔루션은 아무래도 이제 치과 병원에서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이 치과 관련한 이런 종목들, 특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가 재개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뭐 덴티움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빠졌던 거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역시 요 엑스레이 영상 장비와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 이 중국 현지 사업과 이 디지털 솔루션 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시장 분위기, 중국 봉쇄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치과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좀 기반으로 이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최근에 이 주가가 하방으로 압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하이뿐만 아니라 북경까지 소리 없는 이런 코로나가 이제 더 퍼지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이 기업들이 많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투자 심리가 악화된 면으로 인해서 이 주가가 좀 떨어진 면이 있는데요. 이 레이 역시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회사를 좀 집중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DDS의 이제 3D 3차원이죠. 구강 스캐너 출시를 통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고요. 2021년도 역시 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고, 2022년도 역시 실적 중심으로 끌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평균 성장률이 그동안 꾸준했고, 최근에 단기적인 이런 중국 봉쇄 영향, 물론 우리가 중국 봉쇄가 어디까지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한 문제는 알 수 없지만, 항상 증시는 매를 먼저 맞는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러면 그 봉쇄 이후에 앞으로 이제 중국에서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거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중국 치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현지 사업을 더욱더 박차를 가할 예정이고, 이 봉쇄 정책이 마무리된 이후에 우리는 지금 리오프닝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 역시 요 리오프닝 시대 개막 후에 보복 소비 또는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회사를 집중해보고, 그리고 실적 역시 올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트 통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최근에 쌍바닥을 찍었다, 저점이 확인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 2만 원대는 손절가를 제가 2만 원으로 잡았지만 사실 여기 손절가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고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매수가 부근 2만 3천 원 부근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 상태가 우리가 좀 짧게 이 수익을 계속해서 포지션들이 수익을 그리고 이익이 나면 확정을 짓고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짧게 목표가 2만 6,500원 잡아드리고, 현재 매수가 2만 3,500원에서 2만 3천 원 부근에서 이 분할 매수 통해서 수익을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레이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